자, 함수의 연속입니다. 연속이라는 말은 이미 너가 무슨 말 뜻인지 알고 있어요. 자, 그래프가 그냥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쭉 가다가 뚜껑 켰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불연속이죠. 이미 너도 다 이해하고 있죠. 연속이라는 말은 끊김없이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그 연속이죠. 맞지?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죠. 불연속이죠. 맞지? 끝났어요. 자, 근데 연속이라는 거에 대한 건 연속은 뭔지는 알았어 내가. 그래프로는 이해했다 맞지? 근데 연속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모의고사나 또는 내신 문제들의 정리가 쉬워지겠죠. 개념 파트를 좀 이해를 잘 해놔야 돼요. 자, 연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함수값은 뭐냐면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어떠한 그래프의 형태는 연속인 그래프가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유리함수죠. x-1분의 1 x에 1 빼고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 불연속이에요. 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맞죠? 자, 일단 연속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제대로 집중합시다. 첫 번째, 책에 나온 대로 가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극한값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어떠한 그래프가 있을 때 x가 a로 가까워진다 하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또 이쪽에서 오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맞지? 자, 이쪽을 보고 누구 보기에 좌극한이라 불렀고 이쪽에서 오는 거 보고 우리는 우극한이라 불렀어요. 맞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니은 이 말 자체는 다른 말로 이거죠. 좌극한이 있어야 되고 우극한이 있어야 되며 둘 다 같아야 된다는 게 니은에 대한 얘기죠. 맞지? 그럼 3번은 뭐냐? 요게 극한값입니다. 리미트 붙었는 게. 그러면 극한값이랑 요거는 대입한 거죠. x가 a로 갈 때 이거고 얘는 x에 a 집어넣었을 때 얘기잖아. 맞지? 얘는 함수값이에요. 이 말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함수값이 정의돼야 되고, 맞지?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게 함수값이랑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셋 다 똑같으면 돼요. 네, 지금 쌤이 그래프를 봐줄게요. 여기 점 찍혀있죠? 보통 이렇게 점 찍혀있는 게 함수값이에요. x에 a 집어넣어서 나오는 fa값 함수값이 있고 좌극한도 fa로 가고 우극한도 fa로 가니까 아, 얘는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봐줄게요. 얘는요 연속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프는 이해했어. 끊겼거든. 중간에 뻥 뚫렸거든. 맞니? 맞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쌤, 이거 극한값은 같아요. 맞죠? 같은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맞지? 이렇게 ET처럼 이렇게 가면 얘는 뭐다? 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단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이 다르다도 아니고 지금 얘는 정의되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함수값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함수값도 있어요.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지만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자, 극한값이 없다는 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은 데가 아니죠. 요렇게 돼야 되거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고. 알겠어요? 얘는요 극한값이 있어요. 맞죠? 함수값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함수값에 대한 내용, 극한값에 대한 따로따로 다 성립하는데 그거 두 개 자체가 뭐하다? 매칭이 안 돼요. 같아야지만 연속이라는 거죠. 함수값은 여기부터 있고 극한값은 이리로 나오고. 그래서 너가 봤을 때 연속은 무조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끊기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 맞죠? 동그라미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 이해됩니까? 자,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함수의 연속은 함수가 연속, 그러니까 그래프가 연속하다라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자, 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뜻을 조금 더 쪼개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야 되고 얘들 둘이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 함수값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분모에 문자 있는 거. 자, 그리고 이 두 개 값이 또 같아야 됩니다. 요거 세 개가 다 만족해야 돼요. 말할 때는. 근데 우리가 찾을 때는
자극한 찾고 우욱한 찾고 함수값 찾아서 다 똑같다. 어? 연속. 하나가 다르다? 불연속.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알겠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구간인데 자, 마을은 좀 달라요. 지금은 보면 요렇게 갖다가 돼 있는 거는요, 잘 봐. A부터 B까지랑 A와 B 사이랑은 달라요. A부터는 A 포함하고 가잖아. 맞지? A와 B 사이는 A 자리는 비어져 있죠. B 자리도 비어져 있죠. 맞지? 자, 이걸 닫혀 있다 해서, 자, 뭐야. 채워져 있다 해서 폐구간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됐니? 열려있는 구간을 보고 우리는 개구간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명칭도. 당연히, 느 교육과정 전에도 이 명칭이 있었어요. 2004 교육과정에는 폐구간, 개구간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뭐라 한다?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라 합니다. 닫힌 구간은 그냥 색칠해주면 닫힌 거야. 열린 구간은 열어놓으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란 말은,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색칠되어 있는 거랑 비어져 있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닫혀있는 거는요, 등호가 있다는 거죠. A부터. 맞죠? 이렇게 대갈로 모양입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 대갈로 모양이고, 열린 구간은 소갈로 모양. 갈로죠. 됐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요. 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앞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좌표 아니에요. 좌표 아닙니다. 괄로 이쪽이 대괄로 돼 있다 맞지? 이 말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인데 애들에게 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거 왜 닫혀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데 왜 닫혀있지 않아요? 끝을 몰라서. 끝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무한대는 무조건 열어줘야 됩니다. 1부터 3까지 라고 하면 둘 다 닫아야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1은 닫혀있지만 콤마에서 무한대 적어놨으니까 얘는 열어놔야 돼. 그 내용입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얘들은 그냥 아 우리 초반에 초등학생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울 때 아 얘는 같아도 된다 이런 거 배우는 거와 똑같은 기분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속 함수라고 돼 있죠. 잘 봐. 그래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제 낼 때 야 X가 1부터 3까지 연속일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린 구간으로 줍니다. 왜? 닫힌 구간으로 왜 안 줄까요? 어차피 양 끝은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범위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와 요거 얘는 연속이 아니잖아요. 봐봐.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 A이고 여기 B야 X가 A에서 연속 맞죠? 연속 맞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져버리면 이거 연속이 아니에요. 내가 색칠했다 지금? 그럼 닫힌 구간이지? 근데 연속이 아니라고. 왜 연속이 아니야? 좌극한이 없거든요. 극한값이 없어요 얘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함수값은 있고 우극한도 있는데 좌극한이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닫힌 구간은 연속으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A 빼고 B 빼고 A, B 열려있다 이런 거죠. A, B 빼고 그 사이가 연속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빼고. 그리고 얘가 연속이야. 됐나? 됐죠? 그린 그 다음에 함수값하고 우극한하고 같대. 무슨 말이냐? 여기 요거 요거 맞죠? X가 B로 갈 때 X가 B의 좌극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같고 X가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 같으면 내가 색칠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도 색칠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라고 되는 거야. 말만 말장난 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다? 여기 열려있고 여기 열려있지. 이 사이는 연속이야. 맞지? 이제 내가 이 구간 통째로 연속으로 만들고 싶어. 지금은. 그러면 좌극한이랑 지금 이쪽에 정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버려놓고 색칠되어 있고 극한에 같으면 되고 색칠되어 있고 극한에 같으면 되지. 맞지? 그렇게 되면 닫힌 구간은 연속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구간 설정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지나가세요. 끝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자, 연속의 함수는 끊김이 없어야 되고, 불연속은 끊어져 있죠. 또는 비어져 있어요. 그냥 봅시다. 방함수는 다 연속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연속이에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중간에 끊긴 적 없죠. 맞지? 유리함수는 대표적인 불연속입니다. 알겠니? 무리함수는요? 무리함수는 불연속이라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왼쪽에는 그래프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맞지?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범위부터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됐니? 또 대표적인 불연속이 뭐냐면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가우스는 계단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맞죠? 1, 1, 1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가우스도 대표적인 불연속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부터도 봅시다. 자, X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하래요. 자, 생각해보자. 연속과 불연속, 연속성을, 그 연속성을 확인하려면 세 개만 알면 돼요. 다시, 연속성을 알려면 세 개만 알면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가.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좌극한구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적을게.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좌극한은요, 1 기준, X가 1 기준입니다, 지금. 1에서 연속인지 찾아주니까. 1 기준이면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놈이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놈은 뭐예요? X죠, X. 맞지? 여기에 1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어차피 가까운 다 방함수니까. 집어넣으면 뭐 돼요? 1. 자, 우극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 여기죠, 이거. 에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나옵니까? 함수값 구해볼까요? 함수값은 등호돼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정의가 돼야 되니까, 맞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다 맞습니까? 맞아? 이거 연속입니다. 이게 끝이야. 실제 넣을 때는. 당연히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게 지금 1이야, 맞지? 맞니? X가 1보다 작을 때는 Y는 X로 가. 맞죠? 그래서 이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1이었거든. 내가 좌극한 구해보니까. 우극한은요? 2차 함수인데 2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을 꼭점으로 하는 요러한 그래프거든요. 맞죠? 요러한 그래프인데 왼쪽 없고 1 포함 1보다 오른쪽에서니까 요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실제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나는 요거는 버려도 된다. 왜? 문제에서 정의한 게 1보다 클 때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 똑같이 1로 간다. 그리고 대입해보니까 어디로 간더라? 여기도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는 곡선이고. 됐죠? 어차피 연속이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죠, 실제로는.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얘는 뭐 구해야 돼요? 함수값하고 좌극한은 우극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놈이 함수값은 못 구해. X1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극한값은 얘로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근데 풀면 요렇게 나옵니까? 요거 정리하면 x 플러스 3입니까? 맞지? 요게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말은 어차피 대입하는 거잖아.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4. 왼쪽에서 오는 것도 4예요. 왜? 다함수거든.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좌극한도 4고요. 우극한도 4예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x1을 대입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럼 뭐래요 그냥? 대입할 것도 없이 함수로 나왔네. 뭔데요? 2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물으면 뭐라 해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함수값도 정의돼 있고 극한값도 정의돼 있죠. 극한값은 얘네 둘이만 같으면 극한값은 4잖아. 맞지? 정의돼 있는데 얘는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니까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뭐 시계 보면 책에 보면 막 열심히 적어놓고 막 해놨는데 쌤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리미트 적혀있는 게 뭐야? 극한값이야. 맞죠? 자, 2번. 아, 이런 문제 쉽죠? 이런 문제 좋아하고 애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정의되어 있어요. 열린 공간 마이너스 1부터 4에서 정의된 함수 y 의 fx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따위로 나왔어. 이때 자,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였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요렇게 만나야 된다고 어차피.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뭔데요? 극한 안 돼요.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기서 0은 되죠. 어차피 얘는 1로, 1로 만나잖아. 근데 얘는 이쪽은 1로, 이쪽은 1로 가기 때문에 안 만나요. 두 번째 얘 돼요, 안 돼요? 되죠. 극한은 돼요. 만나거든. 화살표로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거든. 세 번째, 만나죠. 맞죠? 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1과 4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한 개 있어요. 그것도 언제? X가 1일 때. 맞아요? 자, 이제는 뭐 한다? 연속도 불연속 찾는 거죠. 불연속은 뭐예요? 끊겨 있거나 비어져 있는 거는 다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쌤, 여기 불연속이에요. 맞니? 여기도 불연속이죠. 얘는 애초에 안 만나고 있어요. 극한값이 없어서. 얘는 뭐가?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얘는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맞죠? 얘는요? 성립하네요. 맞지? 몇 개? 세 개. 두 개 다 하래요. 답은 4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 문제는요.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냐는 게 있거든.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별표 좀 봅시다. 별표. 별표 좀 칠게요. 자, 봐봐.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쌤, 불연속인 그래프가 있어요. 또 불연속인 그래프가 있어요. 자, 볼게요. 불연속인 그래프와 불연속인 그래프를 더했어. 더하면 연속이 될까요? 자, 불연속인 그래프와 불연속인 그래프를 더하면요. 거의 99% 불연속이죠. 근데 우리는 1%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냐?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불연속 그래프와 불연속, 그러니까 함수식이라 할게요. 불연속인 fx와 gx가 있어요. 두 개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될까요? 아니, 연속이 될까요? 연속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대부분 안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봐야 된다는 거야. 심증으로는 안 돼야 심상이야. 왜? 99%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맞지? 근데 해봐야 된다고. 왜? 문제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주니까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봐. fx는요. 나는 딴 거 필요 없어. 우리 연속성 언급할 때 딱 세 가지만 구했잖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똑같이 구합니다. 얘 좌극한 얼마야? 얘 어디로 향합니까? y값이. y값이. 아니, x가 2로 갈 때 y값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자, 얘 우극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있죠. 함수값 어디로 가요? 2가 돼 있죠. 자, 얘 한번 볼게요.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좌극한이 얼마예요? 2로 가고 있죠. 우극한 얼마죠? 2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아무도 정리 안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빨리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함수가로 얼마예요? 0이죠? 맞지? 끝났어. 기억! 두 개 곱하래요. 자, 곱하면 뭐 나와? 0. 자, 우 정리합니다. 0, 2 곱하면 뭐 나와요? 0. 함수값 정리합니다. 2, 0 곱하면 0. 셋 다 같아요. 얘는 연속. 이렇게 풀면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 합성함수. 합성함수는요, 진짜 초반에 연습 안 해놓으면 대부분 다 날아가요. 자, 합성함수는 원래는 막 치환해가지고 막 얘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하는데요. 자,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쌤 요령으로 먼저 갑시다. 어차피 그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어. 얘는.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떻게 보냐면 봐봐. fx지. 맞죠? 자, 좌우 함수값부터 구해야 돼. 맞지? 근데 잘 봐. fx가 좌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0으로 가는데 자, 어디에서 0으로 가는지를 봐줘야 돼. 자, 얘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니? 밑에서 0으로 가고 있니?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자,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은 플러스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원래는 우극한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거든. 근데 헷갈리니까 내가 대략 0.0001이라고 가정하자 이 말이야. 그냥 수치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엄청 0에 가까운 숫자겠지만 플러스
플러스 부어 있다고요, 얘는. 맞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0.0001이라고 가정하자, 이 말이야. 지금 좌 얘기합니다, 좌. 그러면, 잡아. 좌는 G에 0.0001, 뭐 이렇게 잡아도 되죠? 맞지? 그럼 G에, G 그래프 해줘? 0.0001은 0에 가까운 숫자인데,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0.0001은 플러스라니까? 그러면 0 기준에서 오른쪽에 가까워 있는 여기 있는 놈일 거란 말이야. 그럼 G 그래프에서 여기서 오고 있는 놈이니까 요쯤 돼 있는 숫자겠지. 맞지? 이 함수값 얼만데? 여기죠. 극한으로 보니까. 자, 함수값을 한다. 미안. 극한값. 내가 이거는 엄청 작겠지만, 이 말이잖아. 내가 보여주는 거고. 그냥 난 나중에 익숙해지면 0.1 이래 잡아줍니다. 자, U 한번 볼게요. U. 얘가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맞지? 0에 가장 가까운 숫자, 이렇게 오는데, 어차피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위에서 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0.0001이라 잡아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지금 이게 또 뭐하나? 똑같아요. 좌극한, 그러니까 fx를 합성했죠, 지금? 합성했는데 좌극한을 집어넣나 우극한을 집어넣나 여기 나오는 극한값은 똑같이 나온다. 당연히 다르게 나올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함수값 볼게요. 함수값은 쉽죠. 함수값은 여기 20을 한번 나와요. 2 나온대요. 맞지? 그럼 여기 20을 한번 나와요. G 2 묻는 거야, 이거 지금? 맞죠? 얘들은 지금 뭐다? 극한값이야. 내가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플러스 0에 가까운 쪽. 이거라고. 맞지? 자, 얘는 G2는 얼만데? 0. 쌤, 다 똑같나? 얘 연속. 자, D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르겠습니다. 뒤에 문제 두 문제 있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D은? G부터죠. 맞죠? 자, F. 자, G 보는데요. 좌부터 봅니다. 얘는 2로 가는데 좌야. 그럼 이렇게 올라오나? 얘는 2에 가까워지고 있다, 맞지? 맞니? 극한값이. 단, 밑에서 2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위아래로 말고 왼쪽으로 돌리면 밑에서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건 이렇게 됐을 때 왼쪽에서 2로 오고 있는 거지, X축으로 비교하면. Y로 보면 밑 작은 쪽에서 커지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걸 X로 비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얘는 뭔데요? 좌극한입니다. 그럼 얼마 돼야 돼? 대충 2.0001이 아니고 1.9999가 돼야 돼요. 이 되면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 나중에 되면. 다시 2인데 왼쪽에서 2로 가고 있다. 근데 함수값도 0, 음수에서 0 거쳐서 2로 올라가고 있다니까 실제 2보다 큰 값은 아닐 거 아니야. 2보다 작은 값이겠지. 엄청 작은. 맞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았다. 이게 지금 좌죠. 내가 시작 자체가 좌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얼마 돼? 1.99. 나 이거 대충 2죠, 이거? 극한값으로. 단 어디서 온다? 1.99면 2의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2의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건 뭔데요? 0입니까? 맞아요. 자, 우 비교합니다. 우 비교할게요. 자, 우는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죠. 맞지? 얘도 2로 가까워지고 있어. Y값이 2로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2보다 조금 낮은 값일 거 아니야. 함수값이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낮은 값일 거고, 얘도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1.999 이런 값 나오겠죠. 맞죠? 혹시나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넣고 이해되게 편하라고 적어주는 숫자야. 원래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극한으로 적어줘야 돼. 자, 이거 1.999, 어차피 여기 1.999는 요 지점이다, 요 지점. 맞지? 맞나? 0이죠, 0. 결론적으로 2니까. 왼쪽에서, 2의 왼쪽에서니까. 맞지? 그 다음에 함수값 볼까요? 함수값. 자, 5번에 20으로 하면 얼마 돼요? 0입니까? 그럼 이거 F0인가요? 0집으로 하면 얼마 돼? 여기 요겁니다, 지금. 요거 봐야 되죠? F0은 2입니다. 따라서 얘는 극한값은 성립해야 하네요. 존재해요.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다. 함수값 존재해야 하네요. 합니다. 근데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불연속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X가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적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에서 2라고 적기 때문에 쌤이 따로 안 적었지만 X가 2에서 불연속이라고 적어주는 게 원칙으로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함수가 연속일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봐봐.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된다는 말은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만 구해주면 되죠. 자, 함수값은 구할 필요도 없이 문제 줬어요. x가 마이너스 1 때 5 나오면 돼, 그냥. 맞죠? 자, 그럼 좌극한부터 구합시다. 자, 좌극한 구하는데 지금 식 자체가 봐봐 x 플러스 2 리미트 x는 마이너스 2로 갈 때고 마이너스 2로 갈 때고 좌극한이니까 내가 그거 설명했나? 좌우 뒤에 이렇게 적은 거 내가 설명해줬어요. 나 정신이 없어. 미안. X가 A로 가는데 좌는 뒤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우는 플러스 붙이면 됩니다. 내가 설명하면서 그걸 빠뜨린다 보네. 생각해볼까? 됐어요? 자, 마이너스 2의 좌극,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의 좌극하는 여기 뒤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여기 정리하면. 자, 생각해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맞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x에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분자도 무조건 0 돼야 돼. 분모가 0 되니까. 맞니? 자, 일단은 아까 원래 하던 방법대로 가긴 갑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야 되고 이 식에서 얘가 어떠한 극한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극한값이 하필이면 5가 돼야 된다는 것도 나 알아. 왜? 연속이라면 함수값이랑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함수값을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도 분명히 어디로 갈 거다? 5로 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분모가 0이니까 분자 정리하면 얼마 된다? 분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올 거다 맞지? 분모가 0이니까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뭐다? 0입니다. 아 b는 2a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b 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긴 가는데 왼쪽에서 가고 있다 이 말이고 얘는 x 플러스 2 나오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맞니? 자 이제 뭐 하자?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날려야 되거든. 그러면 조립제법 씁시다. 가장 만만한 게 조립제법이죠.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분명히 0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a 여기 하면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 맞지? 그래서 요식 정리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데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좌극한이래. 그리고 식 자체는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맞니? 이 값이 지금 정리하면 리미트 x는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저 다음 함수죠.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죠? 얘가 5 돼야 돼요.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9 돼야 되죠. 됐나?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a는 9래요. 그럼 a 9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돼야 돼요? a 9 집어넣으면 14 되죠. b는 14.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우극한 정리해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쌤이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맞죠? 왜? 내가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개념을 잡아놨지만 어차피 내가 가정으로 지금 얘네들이 갔다는 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극한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극한값이 뭐하면 된다? 존재하면 되고 그게 하필이면 5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제 때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렇게도 풀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뭐가 돼요? x 플러스 2 하고 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네. 근데 얘가 5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아 얘도 분명히 0 될 거고 맞죠? 최고차항이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 날리고 나면 x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올 건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뭐가 돼야 돼? 5가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7이라는 놈이 있어야 돼.
맞죠? 요거 정리하면 얼마 된다?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4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요게 훨씬 빠르다, 맞죠?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인수분해라든지 대입하는 거든지, 알겠죠? 그 다음 봅니다. 자, 이게 5번. 5번은 애들이 이제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건데, 초반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봐봐,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요, 맞지? 함수값을 구하래. 일단 a값도 구하라지만 함수값을 구하래. fe값 구하라 했잖아, 맞지? 근데 함수값은요, 함수값은 2를 실제로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f2를 구하려면 2를 대입해야 되는데 2를 대입해버리면 앞에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되죠. 그러면 0 곱하기 f2이기 때문에 f2값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못 구하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나왔어요? 연속이란 조건이 나왔어. 아, 그러면 내가 굳이 연속이란 조건 때문에 굳이 함수값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돼. 왜? 극한값을 구해도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이랑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아, f2를 뭐하고 비교하겠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2로 가는 fx. 극한값과 같은 값으로 두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fx식부터 정리합시다. fx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입니다. 맞지? 그러면 내가 극한값 구하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리미트 x는 2로 가는데요, 자, 여기 x-2 나옵니까? 맞죠? 그리고 얘는 뭐 그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는 게 2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이제 분모가 2 집어넣어서 0이면 분자도 2 집어넣어서 0 된다. 그럼 여기 2 집어넣어서 0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a, 자, 분자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는 0이고 2a는 얼마 돼야 돼? 이거 마이너스 8이니까 8 됩니까? a 4죠. A값 4 그냥 나온다고. 이해돼요? 자, 이제 뭐 하자? 15 넣으면 되죠. 요거 4x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봐도 되나?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정리하면 리미트 x는 2로 가는데 x 플러스 6만 남고 이거 푸니까 얼마 나오더라? 8로 나오더라, 맞지? 자, 내가 구한 값은 무슨 거야?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지.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버렸어. 함수값은 못 구해 여기서, 알겠지? 근데 함수값을 구하라는 말은 연속이라는 말 때문에 연속이 문제 전제로 깔려버렸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건 내가 지금 이해해버렸단 말이야. 문제 자체로는 함수값을 못 구하지만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자동 함수값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시킨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함수값은 못 구해요, 원래 원칙으로는, 맞지? 이해됩니까? 조건이 빠졌거든.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A는 4이고 FE의 값은 얼마다? 8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